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도 약간 다소 생소한 그죠. 하지만 썼을 때 저희가 이제 거의 끝에 가서 이제 사용법을 완전히 익힌 독특한 이펙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난이도가 좀 더 그렇습니다. 높아지고 더 기괴한 더 재밌는 이펙터를 갖고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헤빗 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벌써 SNS에 사진 올라오고 난리 났더라고요. 오늘 팔렸다니까. 네. 우리 찍기도 네. 전에 이미 이 이펙터를 구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 저희가 오늘 첫 시간에 이 A3 스톤박스의 대표님과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사장님도 이미 이 이펙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. 워낙 이 유명한 브랜드고 네네.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가 평범한 길을 걷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이펙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.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헤빗은 메모리를 가진 딜레이입니다. 나중에 재생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저장함으로 과거의 사운드를 다시 꺼내어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. 루프를 수집하고 에코 패턴을 디자인하며 2분 전 자신이 연주한 사운드와 현재의 사운드를 조화롭게 믹스할 수 있습니다. 헤빗의 비밀은 페달에 들어가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디지털 테이프 릴에 있습니다. 헤빗이 켜져 있는 동안은 모든 사운드가 녹화되며 언제든지 이 과거의 사운드를 되짚어보고 현재의 사운드와 함께 과거의 순간을 재생할 수 있다. 다소 추상적이지만 헤빗의 구성 측면은 자유형식 샘플러와 같은 종류의 워크플로우를 도입한다라고 하네요. 과거의 다양한 순간을 선택하고 결합하여 루프를 만들 수 있으며 또는 메모리를 오버더빙으로 설정하여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긴 형식의 노래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좀 다소 이제 이게 뭔 소리야?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 요즘 세대들은 접하기 힘들지만 예전에 이제 테이프 릴 그죠.로 해서 이제 레코딩을 진행을 했잖아요. 그 테이프 릴이 디지털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테이프 릴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이 노이즈라든지 이 해상도도 떨어지고 물론 그게 매력이긴 하지만은 열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약간 늘어진 소리도 나고 그죠. 이렇다면 이 디지털 릴은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자신이 연주한 것을 다시 재생시키면서 거기다가 또 다른 연주를 얹어서 또 이 재미를 볼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외관부터 간단히 네.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, 램프, 헤빗의 디지털 테이프 릴에 저장된 사운드 레벨을 조절합니다. 드라이, 킬, 딥 스위치를 사용해 완전한 웻 사운드만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. 리핏, 에코의 반복 횟수를 설정합니다. 최대로 설정하면 루핑과 같이 안정적이고 무한한 빌드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사이즈, 일반적인 딜레이의 타임 노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에코 사이의 간격을 설정하고요. 단, 사이즈 노브는 깨끗한 조정을 제공합니다. 즉, 노브를 움직일 때 음정이 뒤틀 일이 없이 단순히 짧아지거나 길어집니다. 범위는 50ms에서 최대 60초까지입니다. 사이즈는 왼쪽 풋스위치를 눌러 탭템포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 모디파이, 에코의 조각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스프레드, 헤빗의 디지털 테이프 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2차 에코를 발현합니다. 더 짧은 설정에서는 고유한 멀티탭 딜레이를 설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. 네. 라고 하네요. 스캔, 딥 스위치를 사용해 오토매틱과 매뉴얼 모드를 선택합니다. 기본값인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메모리를 이동하고 오래된 오디오 비트를 재생하는 자동 스캔 효과이며 매뉴얼 선택 시 어느 부분이 재생되는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. 라고 하네요. 상단에 3개의 노브를 사용해 일반 딜레이처럼 사운드를 만든 다음에 하단의 스위치와 노브를 통해 재생될 루프의 사운드를 변화무쌍하게 에디트할 네.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이 페달 역시 은총희 씨가 연주하면서 직접 밟아야 맞습니다.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와 은총희 씨가 리뷰의 이 특성상 따로 발은 제가 손은 은총희 씨가 네. 진행을 해주실 거고 이게 잘 맞아 떨어져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안 어울리는 불협을 연주를 하게 되면 약간이 왜곡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. 그게 매력이죠.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어느 정도 박자로 갈까요? 요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레벨과 리핏을 많이 올려서 네. 네,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부러 여기서도 공간계를 좀 붙여줄게요. 네네. 네.
이게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어떤 살짝 처음에는 어떤 우리가 친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묻다가 위상도 생기고 막 어그러지면서 어떤 음이 순간적으로 증폭이 됐다가 이제 또 수쿱이 됐다가 그쵸. 어떤 어떤 초반에 쳤던 음들은 또 그 다음에 쳤던 좀 강하게 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음정 아니면은 같은 헤르츠 이런 걸로 해서 부닥치면서 이제 수쿱돼서 사라지면서 또 갑자기 비어있던 쳤던 애가 갑자기 위로 쭉 올라오면서 울렁대다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은 뭐 제가 친 타이밍에서 살짝 어긋났을 그쵸, 때 그쵸. 순간 이렇게 왜곡이 발생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를 잡아서 그 왜곡된 소리는 사라졌다가 그리고 그게 다시 들어오고 이런 매력을 지닌 이펙터거든요. 자 그러면은 네. 여기서 공간계를 저희가 많이 주고 이쪽으로 보내볼게요. 네네네,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. 공간계를 주고 보내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저희도 좀 궁금하네요. 한번 줘보겠습니다. 가볼게요. 네. 그죠. 벌써 시작이 됐죠. 오.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재밌는 게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리핏을 다시 돌려서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. 여기서 밑에 있는 노브들을 사용을 해서 와 이게 그러니까. 뭐 와 이거는 정말 계획을 잘해서 잘 맞습니다. 쓰면은 녹음 때도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역시나 이 모델도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TC 일렉트로닉 제품처럼 이거는 저는 지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르겠어요. 무슨 장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간계를 통해서 이런 뭔가 그니까 뭐 확실히 그 요즘 그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이런 되게 몽환적인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올 때 사이키델릭 장르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. 이제 테임 임팔라라든가 요즘 현대적인 맞습니다. 사이키델릭 네네. 굉장히 멋진 뮤지션들 많잖아요. 근데 사이키델릭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떠올리는 뭔가 그 사이키델릭을 했을 때 그 과격하고 뭔가 어떤 되게 어렵고 아니면 혹은 뭐
뭐 혹자는 지멘드릭스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죠. 그런 걸 떠나서 이 사운드의 몽환적인 것들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진 않지만 이제 약한 약발았다 그러잖아요. 그 약한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이 두 개의 이펙터가 같이 붙어 있다라면 이거는 뭐 거의 여기에서 이렇게 디벨롭 되는 소리를 인피니티가 받아서 그걸 또 돌려버리고 와 이거는 뭐 거의 끝을 보겠다. 그리고 다음 이게 다음번 톤앤테크 주제가 나왔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브로 들었을 때 아까 방금 밑에 거가 이제 밑에 노브들도 재었을 때 어떤 식으로 소리가 바뀌는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리뷰는 저희가 체이스 블리스 리뷰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늘 항상 이 이펙터의 천분의 일, 만분의 일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잠깐 보여드린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해본 영역에서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벌써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그쵸, 지금 떠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목적성을 가지시고 이걸 기다렸던 분들은 이미 맞습니다.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. 나 1도 관심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관심이 생겼어 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. 저요. 네. 저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와 미쳤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랑 은총 씨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팩탐 촬영하기 전에 시간이 많잖아요. 그래서 간단히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이전 시간에 다뤄본 인피니트도 그렇고 이 헤빗도 그렇고 거의 테스트 없이 가보자. 안 되면은 다음으로 미루자. 하고 나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쉽게 물론 은총 씨가 연주를 굉장히 잘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었다 말이에요.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이 제품을 원래 알고 있었고 사용을 하는 법을 공부를 미리 해둔 연주자라면 정말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. 그렇습니다.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저는 정말로 이제 이펙터 시장이 정말 많이 변했다. 맞습니다. 심지어 이게 그냥 단순히 이펙터 시장이 변한 게 아니라 기타 연주 방법 자체가 맞습니다. 완전히 바뀌었다. 예전에는 가장 디폴트한 방법이 뭐냐면 기타리스트 한 명이 코드를 긁어주고 한 명이 아르페지오나 중간에 솔로를 연주해주고 그렇습니다. 보컬이 노래를 해주고 이게 굉장히 이제 디폴트였다면 지금은 기타리스트 한 명이서 베이스 단음으로 연주를 하면서 메인 기타 솔로 기타, 뭐 아르페지오, 뭐 할 것 없이 다 연주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펙터를 원했던 연주자도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거기에 체이스 윌리스 오디오가 한몫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은총 씨 먼저 이 헤빗에 대한 한 줌평 주신다면 네, 한 줌평 되겠습니다. 차원의 공간의 문을 열었다. 그러니까 정말 그렇네요. 그러니까 뭐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한 지도 저희도 이제 꽤 됐습니다. 근데 저희도 좀 변해야 될 시기일 것 같고요. 실제로 어쩌면은 또 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지라고 좀 부닥치면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느꼈던 페달들도 지금 갑작스럽게 좀 다시 생각이 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시 때 그 페달들이 먼저 좀 앞서갔구나라는 생각도 좀 다시 들고요.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재밌어는 했지만 오토비트 같은 맞습니다. 이펙터 같은 경우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기타 안에서 한정지으려 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근데 뭐 이미 그때 리뷰 때 저희는 알고는 있었습니다. 네네네네. 이거는 단순하게 기타 이펙터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시장이 변하고 있고 이제는 기타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연주로 말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운드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2022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펙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블의 팬으로서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이제 곧 개봉을 하고 닥터 스트레인지 3 이렇게 정말로 뭐랄까 그 이 미러 디멘션 안에 들어가가지고 맞습니다. 이렇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장면들이었잖아요. 그런 광경이 사운드로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진짜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이펙터를 가지고 이 지미 핸드릭스 시대로 돌아가서 사운드를 들려주면 지미 핸드릭스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
지멘딕스처럼 기타를 그렇게 오지게 치지 않아도 이 이펙터로 사람들을 다 맞습니다. 없애버렸을 그쵸? 수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탑이 되는 거죠. 네. 이것만 가지고 네. 있으면 어떻게 연주를 한 거야? 근데 이펙터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. 굉장히 재밌었고 멋있는 이펙터였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9.5 9.5 네. 높은 점수 네. 받아갑니다.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인피니트와 함께 이 헤빗 이런 장르의 음악을 위시했던 연주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된다. 맞습니다.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.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다. 맞습니다.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